우리 국민들께서 또 젊은 청년들께서 제시하신 이 공약 아이디어 아주 잘 경청했습니다. 육아 재택 문제 참 정말 그 중요하고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되고 또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근무의 또 성격이 있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제안들이 좀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또 오토바이 그 안전사고 오토바이 자체 접촉도 중요하지만 오토바이가 차량 대 차량이라든지 다른 사고를 또 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런 그 제언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래 생각이 되고요. 또 세 번째가 그 건강보험. 저도 형사집행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남의 거를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이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경우가 연 5만 건이나 된다는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. 이거는 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우리 평택의 그 세 분의 소방관 그 빈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내외 근직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. 근데 우리가 늘 현장에서 일하는 그 분들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늘 우리 일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는 현장 중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위험 앞에 이걸 감수하면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우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이 화재 진압하러 이제 들어갈 때 입고 있는 옷이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그 소방관들의 생명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. 그런 점도 좀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그야말로 우리 생활과 현장에 밀착한 이런 제언들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과 또 집행 또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제언들을 받아서 다시 또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쌍방향 소통의 순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정부가 작동을 할 것입니다. 오늘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그 제언을 통해서 느끼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